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맞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다섯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 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그가 하이로답을 떠나 광해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해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지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해에 진을 치고 신광해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시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시의 광야를 떠나, 기부로 타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부로 타다와를 떠나, 하스로세 진을 치고, 하스로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 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루세 진을 치고, 마켈루를 떠나, 다아에 진을 치고, 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 하스문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간에 진을 치고 분해아간을 떠나 호라기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간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노를 떠나 에시온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애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난 땅 남방 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의 진을 치고 디본가를 떠나 알몬디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패져 시모대서부터 아벨 시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 이제 요단 강가에 섰을 때까지 그들이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라암 산을 떠나 이 모아 평지까지 오이까지총 마운 두 곳을 지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명도 있습니다. 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이 원망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샘물 1 2과와 종료 7십구루가 있는 엘림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하였던 모습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데스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 40년을 지나 오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소한 지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어떤 지명은 너무나 유명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 그 지명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록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총 마운드 두 곳의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오늘 어느 어느 곳에 지내셨고 또 어느 곳에 떠났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어느 곳에 떠나는 그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한 곳도 자신들이 원해서 진을 친 곳도 또 자신들이 원해서 그곳을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거두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 내내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멈출 때를 알려 주시고 진행해야 될 때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시키신 것입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다시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더 머물고 싶은데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때로는 1년이 넘게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고 싶을 때도 그곳에 진을 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도 없는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곳에 지을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하시니, 그곳에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도, 전쟁을 멈추는 것도, 또 어디로 가고, 누구와 싸우고, 어느 곳에 지을칠지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때,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에 갈래교회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청년 때부터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또 선교 단체에서 봉사도 헌신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 가정을 돌보시고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70이 넘으신 나이에 그분을 러시아 성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약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성교지로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셔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다 감당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귀국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었던 이 2년도 이제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내게는 이제 성교의 길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하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해 있던 단체에서 그 성교사님에게 성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성교 단체에 속해 있서 계속 그 성교의 영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있으신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이제 내가 늦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교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내게는 길이 없겠구나 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받으신 그 권사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 흘리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늦었다 하여 그 길에 주저할 때가 있고, 또 너무 빠르다 하여 그 길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은 내 능력 받기라 하여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여 그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일이 너무 쉬워서. 교만할 그 길을 가다가 자칫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늦은 것인지, 너무 이른 것인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인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인지 결정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그길 보이지 않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의 순종이 보이,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가서 또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마흔 두 곳의 지명을 기록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2곳의 지명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명에 얽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것의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그대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장소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 더 넘어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기억해야,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신앙의 기본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정말 상가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그것을 거뜬히 넘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은 돌뿌리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경험하였고, 얼마나 기억하였는가, 이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취했는가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근거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하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믿음으로 취하고 이것이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되어서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에서 그것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골리아답에 서을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불레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대적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곰의 발톱에서 살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기억을 잊는 사람이 있고 또그 기억을 나의 의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다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앞에서 이 믿음을 그는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 이 대적 앞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시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처럼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으시고 한치의 의심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큰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였지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출애굽할 때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이집트 사람이 호니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며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맞 맞아들, 아,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강력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하였지만 그들은 몰래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이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그들의 아들이 다 잃어서 완전히 애곡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다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나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걱정하지 말어라. 내가 너희를 당당하게 팔을 휘저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거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과거를 계약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과거의존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없고 이전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여 주시거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동행일를 동행기를 쓸 때에 동행기가 마치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잊어, 잊었다 한들 그 사진 속에 있는 장면,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은 우리는 기억하고 추상 추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진을 찍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살면서 주님과 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사진 찍는 일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목이 절망 중에 찬양하라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사냥 절망 중에 사냥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절망 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나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이자절감 때문에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목사 밴드에서 금요 성령 집회 설교자를 제비 뽑기로 뽑은 적이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제비 뽑기에서 제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밤새 끙끙거리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지 못한 것 못한 마음 때문에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끙끙거리며 밤새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어, 제가 설교자로 뽑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부른 게 맞아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마 그 일을 기록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지 않았으면 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신음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날 그 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동일한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사진 속의 일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일뿐 아니라 일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읽어보고 또 때로는 그것에 뒤적여 보면 내가 이런 고백을 했었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그때 힘들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었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공고함과 낭만과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대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그런 추억을 남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남기는 이 사진 한 장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내는 놀라운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공고한 삶이 찾아올 때 지난 날 주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사진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번 나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걸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전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하나님 받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떠나는 그 모든 일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물러 머물게 하시면 하나님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에도 일 년도 그 자리에 멈춰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 좋고 안정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언제라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사진 속의 장면처럼 분명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동의 일기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추억과 은혜를 사진 찍어 은혜로 남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쌓여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그땅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절망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수없이 놀려져 있는 문제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